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조성된 판교 테크노밸리 입주 기업들의 전체 매출이 70조 원을 넘어서는 등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. 좋은 성과에 힘입어 경기도는 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. 판교 테크노밸리에 입주한 벤처업체입니다. 데이터 센터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업체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한 뒤 지난 2013년 이곳에 자리 잡았습니다. 현재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은 60명. 3년 만에 직원이 7배나 늘었고 매출도 급격히 늘었습니다. 국내에 경쟁 업체가 거의 없을 정도로 기술력이 뛰어난 게 비결인데 판교 테크노밸리에 입주한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. 판교에 모여있는 좋은 인력들을 쉽게 저희가 찾을 수 있었고 두 번째는 IT 기반된 협력업체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그 사업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의 다양한 지역 지원책을 내주어서 덕분에 저희가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. 지난 2011년 완공된 판교 테크노밸리의 현재 입주업체는 모두 1,121곳. 지난해 이들 업체의 매출액이 7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는 경기도 내 총 생산의 23%에 달하는 액수로 조성 첫 해인 2011년에 비해 14배나 성장한 겁니다. 판교 테크노밸리의 직장인은 7만 3천여 명. IT 관련 업종이 77%를 차지하는 만큼 20, 30대가 70%를 넘습니다. 경기도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인기가 치솟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자 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. 판교 테크노밸리가 지금 수요가 너무 늘어나고 있는데 포화 상태입니다. 이것을 더 확장, 발전하기 위해서 판교 제리시티를 조성 운영할 계획인데 이곳에서는 글로벌 진출할 수 있는 경쟁 있는 기업을 육성 발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. 수도권에 위치해 지리적 이점을 갖춘 판교 테크노밸리가 국내 최첨단 산업의 집적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. YTN 김학무입니다.